지금 많은 분들이 저의 너구리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네요. 아, 네, 여러분 죄송합니다. 아, 지금 현재 저희 저 안에 너구리가 몇 개 남았어요. 남은 거는 먹고 이 이후로 아 농심하고는 예 농심하고는 손절하겠습니다. 대국민 선언 죄송합니다. 아 어쩔 수 없죠. 또 이렇게 원하신다면 농심하고는 손절하겠습니다. 너구리하우의 손절 선언 오뚜기 하겠습니다. 오뚜기 아 근데 오뚜기 좋아해요. 아 죄송합니다. 아 있는 거 팔라고요? 아 팔면 또 안 되죠. 나쁜 거 팔면 안 되죠. 나쁜 건 제가 그냥 먹겠습니다 우선. 아 이미 돈은 냈으니까 있는 건 제가 먹고 이 이후로 농심 안 하고 딴 거 쓰겠습니다. 딴 거. 네. 농심이 문제가 많다는 거 많죠. 윤석열 아니더라도 그 김희춘도 농심과 관심이 많고 농심은 참 문제가 많아요. 그거는 맞는데 네 이건 제가 대국민 약속 농심 굿바이 농심 굿바이 오뚜기로 가겠습니다. 예, 네, 오뚜기로 아니다 농심은 굿바이인데 꼭 오뚜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봐야죠. 예,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좋은 지적. 아 정말 아 힘드네요. 아 이 공인으로서 유튜브 그 공인으로서 사는 게 참 힘드네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아, 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. 아유 아 제가 완전 실수를 하나 했어요. 실수. 깜빡 실수. 야 알고 보니 너구리가 없었습니다. 아 깜빡했네. 저는 여러분 너구리를 먹었던 사람이 아닙니다. 보니까 깜빡했어요. 너구리가 없었습니다. 아 너구리 있는 줄 알고 제가 또 생각했는데 저는 너구리를 먹는 사람이 아니었네요. 네. 혹시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진심을 말씀드리고요. 알고 보니까 저한테는 오뚜기 진짜 장이 있었습니다. 아 오뚜기와 진라면 그리고 스낵면 저한테는 오뚜기만 있었어요. 오뚜기만. 아 알고 보니까 농심이 하나도 없습니다. 하나도. 야 이런 게 이거죠. 거부할 수 없는 DNA. 저는 제가 지금까지 농심을 먹고 있지 않았더니 오늘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 아 농심은 하나도 없었다. 하나도. 다 오뚜기. 야 이게 바로 DNA. 감출 수 없는 DNA라고 할 수 있죠. 나도 모르게. 그때 우리 한번 DNA 얘기했죠. 근데 누굽니까? 주호영하고 이 미통당 애들. 이 태극기의 DNA.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저도 내가 이렇게 먹고 있는 게 난 지금 농심인 줄 알았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오뚜기였어요. 오뚜기. 아 진심입니다. 예. 안에 너구리 있는데 감추지 않았습니다. 정말 갖고 오려는데 알고 보니까 아 오뚜기였어요. 이럴 수가. 아 정말 자랑스럽네요. 오늘따라 제 자신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. 진짜 오늘은 정말 자랑스럽네요. 아 정말 아 편의점 갔던 거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십시오. 예. 지금 맥주 지금 먹고 있잖아요. 이렇게 참깨라면 맛있다고요? 아 참깨라면 한 번도 못 먹었는데 참깨라면은 제가 내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